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에프코에서 새로 나온 타워형 공랭쿨러 타이폰 120X5 ARGB입니다.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구성품 들어있고요. 실리 카겔도 들어있네요. 이 정도 크기면 본체에 넣어도 될것 같아요. 설명서는 한글로 되어 있고요. 이게 서비스가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쿨러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품을 봐볼게요. 이런 것들도 따로 이렇게 비닐에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한데. 서머를 따로 주고, 서머 비닐을 이 구성품에다가 넣어주는 게더 좋았을 것 같네요. 에프코 서멀과 서멀 그리스 주걱도 들어있습니다. 인텔과 AMD 겸용 백플레이트도 있고요. AMD 무법 방지 세이프 가드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용 브라켓이고요. 백플레이트를 먼저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설명서에 보면 마운팅 브라켓 설치하기라고 해서 각 소켓 규격에 맞는 구멍이 어디인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인텔 1700이니까 이 부분에서 가운데가 1700이네요. 여기에다가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고정 나사고요. 고정 나사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홈에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딱 이렇게 하면 딱 맞죠? 당연하지만 이 녹색 부분이 메인보드 쪽입니다. 그리고 와샤. 와샤로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좀 빡빡합니다. 빡빡하면 안 빠지니까 더 좋긴 하죠. 이렇게 네 군데 조립을 해주면 되고요. 메인보드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백플레이트가 위아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위아래가 있네요.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위에가 일자, 밑에가 약간 사선. 이렇게 맞춰서 넣어야지 이 나사 구멍이 딱 맞습니다. 이게 스탠드 큐브를 꽂아줍니다. 이게 앞뒤가 있네요, 보니까. 여기는 AMD라고 써 있고요. 반대는 인텔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에는 특별히 어디로 꽂아라는 말은 없어요. 스탠드 튜브를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게 마운팅 브라켓이네요. 마운팅 브라켓을 올려주는데, 나사 선이 있는 게램 쪽으로 가게 꽂는 거네요. 이렇게. 이걸 잠가야 됩니다. 너무 세게 조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훌러보겠습니다. 먼저, 파이프가 다섯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이프가 다섯 개나 있습니다. 이제 쿨러는 PWM을 연결할 수 있는 4핀이 있고요. ARGB를 연결할 수 있는 5V 커넥터가 있습니다. Y자는 아니고요. 선은 좀 많이 앞네요. 타워를 먼저 장착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마크가 있어요. 에프코. 이 마크 방향을 맞춰서 글씨가 똑바로 되게 해서 이렇게 장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좀 싫어하는 방식이네. 이 걸쇠가 바로 조여지진 않고 좀 누른 상태에서 조여야지 잠가지네요. 그 다음에 펜. 이게 ARGB 모델이긴 한데요. 5V ARGB를 연결하지 않고 오토 RGB 모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4핀 PWM 선은 대충 정리한 후에 메인보드에 CPU 펜 커넥터에 꽂아주면 됩니다. 펜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메모리 한번 꽂아볼게요. 튜닝 램도 1번 슬롯에 간섭 없이 꽂아지네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로고 위치, 로고를 반듯하게 맞춰주세요. 조립은 깔끔하게 됩니다. 이제 케이스에 넣고 조립을 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랑 시네벤치 정도 돌려서 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CPU는 12400F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손재주 조금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또 손재주가 좋거든요. 아주 이번에 각이 아주 주의지 않습니까? 여기 일자각, 여기 일자각, CPU 전원도 일자로 맞춘 겁니다. 아, 이번에도 만족스럽게 잘 나왔네요. 아, 컴퓨터 이쁘죠?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케이스는 에프코의 G40 시그니처입니다. 에프코 타이폰의 온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실내 온도는 24도고요. 에어컨 환경입니다. 먼저 제일 가벼운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2878점 나왔고요. CPU 최대 온도는 52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네벤치 R23으로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끝났고요.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는 12222점이 나왔네요. 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도는 와우. CPU 최대 온도는 61도. 61도밖에 안 나왔네요. 타이폰 120X5 ARGB 모델을 리뷰해 봤는데요. 파이프가 다섯 개다 보니까 타워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온도도 잘 잡고 조용하고 가격도 좋아서 12400이나 12600K까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